참 너무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주 대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말하지 못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수많은 태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죽어간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저희가 정말 늦었다고 생각됐지만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이 생명 운동을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런 것들이 영화를 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권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이고 또 내 감정과 나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선택이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이지만 그 권리를 주장할 때 다른 이들의 권리가 희생되지 않는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국민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생명운동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태법이 제정되고 뭐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하는 관점보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정말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한국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때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으켜야 되는 때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데 저희들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지금 현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활동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 기본부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또 생명이 무엇인지, 또 가족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이 영화 한 편으로서 다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고요. 여성과 남성 모두 특히 젊은이들이 저희 어른들이 전혀 모르고 아이가 몸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전에는 낙태를 지웠다고 했어요. 지우개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또 그 사회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정말 한번 영화를 꼭 보시고 사랑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예전에 저희들이 낙태를 너무 쉽게 했던 저희들을 다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불편하고 숨기고 싶은 가슴 아픈 현실은 바로 낙태라고 생각합니다. 모태 안에 있는 생명들이 성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낙태에 관한 법이 어떻게든 제정될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고 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사회가 된다면 법이 어떻게 제정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는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플랜드라는 영화는 매우 중요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다 봐야 할 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화를 와서 많이 봐주신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시대정신을 또 대한민국의 생명존중운동을 앞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 내용은 다들 와서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와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전이 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태중에 있는 아기가 정말 생명인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